이번 주말에 경북 고령으로 나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가야 체험 축제가 열려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하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늘어선 산자락 밑에 한바탕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1500년 전 고령 일대에서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대가야 문화를 체험해보는 2014 대가야 체험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아이들은 역사 재현극을 통해 악성 우륵의 꿈을 꾸고 가야금 줄을 튕겨보는 재미에 푹 빠져듭니다. 조금 어려운데 신기하고 재밌어요. 모형 가야금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대가야 갑옷, 투구 등을 직접 만들어 입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왕릉 전시관과 역사관에서는 대가야 문화의 숨결을 느끼기도 합니다. 축제 행사장 인근 딸기밭에서 딸기를 직접 수확해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는 등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도 풍부합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축제도 보시고 유적도 다녀가시고 많은 만나는 특산물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축제는 오는 13일 일요일까지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